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실 분들을 앞으로 모집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세상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의 나이에도 또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정말 너무 고마운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에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도 아니 그림이죠. 그림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언제 하냐고 물어주시는 여러분들. 네, 조만간 제가 사실 최근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1월에 나오기로 했던 책이 12월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책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다른 일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라이브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조만간 여러분 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라이브를 차근차근 어떻게 계속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또 제가 소개를 까먹었네요.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 그리고 뭐 영어, 자기개발, 뭐 그 밖에 외국어, 여행 등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네, 코스모 진아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건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외국어, 영어 콘텐츠를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오래된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 독파학인데요. 아, 사실 뭐 독파학 이름은 조금 오바스러운 것 같고 저의 오랜 소원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미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영어와 일본어로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밖에 중국어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완벽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몇 개월 배우다가 말고 몇 개월 배우다가 말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그냥 니짜오 쇼무 민츠 우슈 청천이야 우예 뭐 자기소개 정도? 이런 정도 하는 수준인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실 분들을 앞으로 모집하겠고요. 물론 오프라인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공부를 하고 싶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풀가 되고 싶어요. 증거가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증거가 되고 싶냐면요. 이제까지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30년, 저의 인생의 30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영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배워봤잖아요. 그만큼 언어는, 외국어는 독학이 가능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외국어는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break the common idea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을 좀 깨서 왜 성인들이 외국어가 어려워?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아예 처음 그 본토 자기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베이비와 같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언어가 늘지 않아요. 저는 22살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고 22살부터 외국어, 영어도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영어와 일본어를
배워서 지금 정도의 해외 나가 살지 않고서도 지금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아, 성인도 외국어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물론 mastering까지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luently 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네,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실 우리 3개국어 아니네요. 한국어, 우리 mother tongue,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까지 포함을 한다면 4개국어예요. 만약에 이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증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 GDP 세계 순위를 보자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technically say yeah, it's Mandarin, right? 그 Mandari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토 우리가 중국어, 그러니까 Cantonese와 Mandarin은 다른 거 아시죠? 광동어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 표준어라고 하는 Mandarin. 하지만 저는 Mandarin은 배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에 어떻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 인생에 이렇게 변화하리라 생각해요. 차츰차츰. 왜냐하면 제가 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로젝트를 앞으로 5년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이 세 가지 언어를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소망했던 그 다국어, 제 이름이 코스모 진아인 이유 아시죠? 코스모폴리탄과 진아를 합성한 이름인 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세상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의 나이에도 또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이러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 제가 내년에 아마 한 달 태국 살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때 분명히 태국어도 배울 예정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시작할 거고 그 이외 외국어들, 혹시나 다른 언어권에 가서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면 그 영상도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basically Chinese, 왜 Chinese 먼저 하죠? English, Chinese, Japanese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히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시작은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